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 집집이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균 6 내지 7명의 자녀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식 중 한 명을 부를 때면 몇 명의 이름을 줄줄이 엮어내려야 하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저를 부르려면 혜수가 용우야, 현숙이야, 용기야 모두 다 예 하고 나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항상 어머니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머릿속에 두고 계셨습니다. 왜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농사가 주업이었던 시절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고 또 유아 사망률이 많아서 많이 낳아도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인 1930년, 4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임 기간 17세부터 46세까지 2, 3년 태울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유아 사망률은 세계 2위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평균 6, 7명의 자녀를 두었어도 그 중에 거의 태반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성공하는 자식이 생겨 모두를 돌볼 확률이 많았고 자식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 사회가 되어 가정에 노동력이 많은 필요가 없고 소가족 제도 속에 많은 식구가 살기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교육비에 많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정이 늘어나므로 자녀를 돌보기가 힘들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으로 더욱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부부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자녀를 많이 갖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사에는 딩크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이들 중에 소위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딩크란 더블 인컴 노 키드의 약칭으로 수입은 두 배, 아이는 없고 그와 같은 말을 약자로 만든 것입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 개인의 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녀는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딩크족은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전문직 종사자 부부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 이후 여성의 약 82%, 남성의 70%가 딩크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만의 행복과 안락한 삶을 누리려는 개인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무슨 뜻입니까?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기업이란 생계를 꾸리기 위한 소득을 얻는 사업을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영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직업수는 미국은 3만 명, 일본은 2만 5천 가지, 한국은 1만 가지의 기업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자녀를 얻으면 자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란 말에서 기업은 헬라어로 나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재산과 같은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토지나 재산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불생 명조차라고 하는 옛말과 같이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먹고 살 것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오는 기업입니다. 자식이 그냥 오는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함께 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소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로 6절에 야훼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면 큰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혼인 패백 때 시어른이 많이 자식 낳으라고 득담하시고 신부에게 밤대추 탁 던져주지 않아요. 요사이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타계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종이 한쪽이라도 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는 것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또 잉태치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 중국 남방에 송 전도사님이 살았습니다. 그는 끼니도 잊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도 힘껏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아이가 자라서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자문은 중국의 재정총장이 되었고 큰딸 경영은 중국의 국부인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 딸 예령은 남경정부 수석공상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 미령은 중국의 여류시인이요 장계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통해 축복을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잘 기르면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애물단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 보배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받아서 귀하게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은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화살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적이 오면 얼마인지 쏠 수 있으니까 화살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복된 것처럼 자식이 가득하면 복이 된다고 말했었어요. 우리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가족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옛날에 자식 많다 자랑 말고 하나나 잘 기르자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스를 했는데 시대별 가족계획 표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1960년대는 출산율이 보통 한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적게나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덮어놓고 낳아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그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식 적게 낳으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1970년대 출산율이 한 사람당 4.1명 내지 2.65명일 때는 가족계획의 표어가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되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1980년대 보면 출산율이 개인당 2.83에서 1.59명이 됐을 때입니다. 둘도 많다 여보 우리 하나만 낳읍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한 부모의 하나의 이웃 간의 온누이 그렇게 해서 하나만 낳으라고 장려를 했습니다. 2004년 출산율이 개인당 1.17명이 됐을 때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은
가족 계획이 쉴 새 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실상은 인간이 전쟁에 소비하는 자원만 선하게 쓰면 지구는 20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연 5,500억 불, 600조 원을 전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아직까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인구 전체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노동 부족력이 다가오고 노후 연금 문제의 위기가 다가오고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 문제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요사이 중소기업은 노동자가 없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동력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일을 해야 세금을 많이 내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없으니 연로해진 부모님들이 연금을 탈 수가 없게 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겨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아 제한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1년도에 4.14명에서 82년에는 2.42명으로 92년에는 1.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02년에는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적게 낳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1.9명, 일본의 1.3명, 32명보다 적은 숫자인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에는 3분지 1호, 2090년 정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력 증진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야 애국자가 되고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야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식 많이 낳는 자가 애국자이기 때문에 자식 많은 사람들을 표창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하나나 자랑 말고 많이 낳아 애국하자. 세월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로 5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 자녀들이 많아야 일본도 곁에 있고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그 가운데 틈사귀에 있는 우리가 큰 소리 하려면은 자녀들이 많아서 건전한 젊은 국민이 양산되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조사에 보면 미혼 여성 44.9%가 자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신부가 될 44.9%의 미혼 여성이 자녀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한국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셋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어린아이 때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애기 길러봐서 알지요.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손 안 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장에 올라가서 책 다 털어놓고 살림 다 털어놓고 촛불도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6세 이전의 인격이 다 형성된 어린아이들은 쉽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위인들을 보면 모두 다 어린아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탐욕과 욕심이 없이 뜬금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 남자만 5천명, 여자와 기면명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는데 그들 중에 혹시 음식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감추어놓고 안 내놓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내놓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탐욕과 욕심 없이 주님 사랑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예수님 믿기 시작한 나이를 조사해보니 20세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548명이고 12살에서 20살 때 예수 믿은 사람이 337명이고 31살에서 40살에 예수 믿은 사람이 96명이고 41세에서 50세가 되어 예수 믿은 사람이 15명이고 51세 이후는 4명밖에 안 되었어요. 보십시오. 1,000명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조사에 20세 이전의 젊은 시절, 어린아이 시절이 태만이 넘습니다.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고등 대학생들을 주교로 인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세 넘은 사람은 1,000명 중에 4명밖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51세가 넘으면 마 천당 안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만 남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이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고 순수해서 쉽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왜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다니지. 예수님이 왜 좋은데? 예수님이 날 무지 사랑하신대. 너는 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니? 아니. 그 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이들에게는 탐욕도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기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외국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편지 쓴 편지를 읽어보고 그것을 메모해 놓았는데 참 그 편지가 얼마나 순수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존이라는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편지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지칩니다. 그 다음 딘이라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하늘만큼 크고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멋있어. 그 다음 마가라체라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친구, 그렇지만 이름은 비밀이에요 하고 쓴 편지에는 하나님 휴가 때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어린아이 앞에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말한 것,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란 어린아이는 하나님 옛날 옛날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이랑 별들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이건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시든이란 애는 하나님 오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요. 못 말리는 아빠예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러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할 것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신앙은 자라고 깊어질수록 점점 마음이 단순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약삭 빨라지고 괴벽스러워지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점점 단순해지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단순하게 믿고 이론을 달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만큼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 비가 안 와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비가 오도록 오늘은 밤늦게까지 기도를 할 테니까 모두 다 교회에 와서 비 오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막 비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자정이 넘어서야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만 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못 가는데 어린아이 하나만 돌아가요. 왜? 우산을 들고 왔어요. 비 오기 위해서 기도회를 모였는데 어른들은 한 사람도 비 올 것을 믿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만은 비가 올 테니까 돌아갈 때 우산 들고 가야 되겠다고 우산 들고 와서 어린아이는 착 펴가지고서 비를 받치고 나갔어요. 그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면 어린아이를 잘 교육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꿈을 갖고 많은 사랑과 인내로서 부모님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꿈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 꿈을 죽이면 안 됩니다.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 보십시오. 에디슨은 정말 꿈이 많은 어린 아이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이놈은 천치라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선생님은 고양이 한 마리에다가 쥐 한 마리 보태면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 보태기 하나가 꼭 둘이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암개 한 마리에다가 숫개 한 마리 보태면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세 마리도 되고 네 마리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보태기 하나가 되면 둘이 된다고 말합니까? 그 선생님이 이놈은 천치다 바보니까 못 가르치더라도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받아서 너는 천재다 도저히 선생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는 너는 천재다 그러므로 너는 앞날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과연 그의 꿈을 펼쳐주어서 천재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발한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를 그냥 머리에 꿀밤을 주고서 야 바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꿈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느 심사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도 부모가 많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길러야 됩니다. 어린애 때부터 똥 오줌만 사는 어린아이 어디 있습니까? 똥을 몇 섬이나 받아내고 오줌을 몇 마리나 받아내면서 어린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인내로서 큰 사랑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키워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어린아이에 대한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언제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경계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의 귀재라고 말하는 잭 웰치는 그 어머니 덕분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늘 간증을 했습니다. 제너럴 엘렉트릭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그의 경영 신념이 많은 것들을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경영하던 여러 번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난관을 해결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바로 그 어머니가 심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웰치가 학교에서 공부해서 A와 B 섞인 성적표를 가져오면 언제나 B는 보지 않고 A만 봤습니다. 야, 너 A 받았구나. 참 우리 아들 잘한다. 굉장하다. A가 있지 않느냐. 보통 부모들은 A하고 성적이 B가 나오면 A는 안 보고 야, 이 자식아 B가 뭐야 이 자식아. 밥 먹고 키워놓으니까 B가 뭐야 B가 뭐야
그러니 애가 낙심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예 보지 말고 잘된 것에 칭찬을 흠뻑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와, 너 A 받았군. A도 받았구나. 굉장하구나.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가 항상 꼴찌만 하다가 한 번은 통신표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했더래요. 어찌나 애를 칭찬했더니, 야, 너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했구나. 너보다 못한 애보다 도 네가 두 번째를 했구나. 와, 우리 아들 잘한다. 머리가 좋대. 에, 꼴찌에서 두 번. 아니야. 너보다 더 못한 애가 있지 않느냐. 너 꼴찌에서 두 번째 했으니, 야, 자랑스럽다. 얘가 그때 분발해가지고서 나중에는 10등 안으로 들어갔다는 자랑을 제게 와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칭찬은 여러분 굉장한 힘을 줍니다. 꿀 한 방울이 한 마리 썰개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만한 칭찬이 더 많은 꾸중보다도 큰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웰치는 어릴 때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하면 말을 듣으면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고 애들이 전부 다 웃고 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웰치가 울고 옵니다. 어머니,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울고 오면 어머니가 웰치를 안고, 아니야. 그렇지 않다.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서 마치 미처 혀가 못 따라온다. 말 더듬이가 절대로 아니다. 애들은 말을 잘하는 것은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는 것과 말이 똑같이 따라가지만 너는 엄청나게 머리 회전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앞서가는데 말이 못 따라오지 않느냐. 너는 보통 애보다도 훨씬 천재다. 제꾸 웰치는, 아, 과연 내가 천재구나. 내 머리 회전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래서 왕따를 당할 때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는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로 교육한 결과 저기 웰치는 세계적인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로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인생에 가장 성장의 중요한 부분은 부모 슬라에서 자랍니다. 부모 슬라에서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거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꿈을 키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를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여러분은 자녀를 그냥 꾸짖기만 하고 굴람이나 주고 자꾸 못하는 것을 잘하라고만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격려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로서 자녀를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언제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서 내일을 열어주는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확실한 선악 개념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나쁘고 옳은 것은 옳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래서 자식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서 안 키우려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귀엽게 생각해서 무엇이 좋다 그러거든. 어떻게든 좋다 그러고 부모가 때리면 왜 어린애를 때리냐, 너는 입안할 때 다 잘하느냐 이러고 자꾸 애 편두고 교육이 안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귀엽다고 해서 방종하게 길러놓으면 평생을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꼭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철책선, 이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급히 달려온 어머님이 어린 자식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엄마 손 한 만져보자. 그래서 철창으로 손을 넣으니까 엄마 손을 잡고서 그냥 확 깨물었습니다. 엄마 손이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피가 절절 흘렀습니다. 팔을 끊이고 고함을 치면서 왜 내 손을 깨물느냐. 내가 어릴 때 이웃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면 어머니가 나를 덩어리 쪼이면서 안 들키고 잘 훔쳐왔다고. 야, 너 용하다. 어떻게 안 흔들리고 다 훔쳐왔느냐.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점점 큰 것을 훔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대도가 되고 살인자까지 되었어. 결국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에 된 것이다. 어머니가 나를 어린아이 때 물건 훔쳤을 때 꼬집고 도로 갖다 주라고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니. 어머니 때문에 나는 오늘 사형을 받는다고 탄식을 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분명히 삶의 정사선악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의 26%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꼭 한번 탔지만은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의 26%가 유대인들이고 특히 노벨과 과학상,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노벨상을 탄 유대인들은 과학상은 60%가 유대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3천여 대학의 교수 25%가 전 세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서 큰 빌딩이나 은행이나 대형 백화점의 주인 9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어느 곳에 가도 가장 큰 빌딩이나 백화점이나 가장 좋은 집은 지금 누구 집이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곡물시장, 무기시장, 헐리우드 영화계까지 유대인들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3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첫날부터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일러줍니다.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을 일러줍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먼저 은으로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날부터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그들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친 결과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온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 범죄자의 80%가 신앙 교육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범죄하는 청소년들이 80%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었다. 신앙 교육이 없고 율법과 계명을 배우지 않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범죄의 80%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율법과 계명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공부 잘하라, 공부 잘하라,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거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거라, 좋은 취직하라, 이것만 자꾸 강조하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운명과 팔자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같이 계시면 백사장에서도 일어납니다.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맞추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구역장님 한 분 늘 기억합니다. 그 남편이 세상을 뜨고 과부로 어린아이 둘을 기르는데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어린아이 침대에 2층 침대인데 침대마다 십계명을 적어서 걸어놓았어요. 그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애기 아빠도 없고 내가 애기를 키우는데 나는 지식도 없고 어떻게 교훈할지도 몰라서 애들에게 들어갈 때 십계명을 소리내어 읽고 내려올 때 십계명을 소리내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가련하게도 젊은 그 과부가 세상을 뜨고 마는 거죠. 고아가 된 애들이 친족들의 도움으로 자랐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정말 곱게 자랐어요. 이 험한 세상에 부모 없이 오노이가 자랐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아주 고지곳대로 자랐는데 어떻게 그랬냐? 항상 어머니가 십계명을 침상에 걸어놓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자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깨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박혀서 절대로 타락할 수 없었다. 그 소년도 있는 자라서 거옅한 가장이 되었고 그 딸도 시집을 가서 주부가 되는데 그들은 지금도 어머니가 걸어놓은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그냥 내 팽개쳐놓는다고 어린아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부모의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모델은 어린 교육의 절대적입니다. 유치원에나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잘 어린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모델을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에 적합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정 분위기에는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은 모델을 통해서 모범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가 새끼들을 갖다고 앞으로 가뜩이 전부 옆으로 가거든. 야 이놈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다 옆으로 가느냐. 우주니까 개들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버지 앞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옆으로 막 가거든. 아버지는 역걸음하면서 아들은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면 그것이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70곡에 들어봤지만 돌이켜보건대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줬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 전란 중에 저는 자랐는데 6.25 사변 때 사회의 혼란이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인산인해로 도저히 상상 없을 만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때의 혼란이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가면 학교가 아니라 난장판이었어요. 교실도 없이 산에 천막을 치고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마치면 바로 애들이 구석구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꾸짖지도 않아요. 뭐 전쟁으로서 내일이 없는 상황이니까 모두 다 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면 때를 지어서 큰 놈들이 창녀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애들이 나를 이끌고 야 너를 위해서 오늘 새 사람 나온 거 정해놨다 창녀촌으로 가자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전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애들과 합쳐서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고 술을 먹고
그들은 그린 적도 없습니다. 창녀촌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술 주정을 하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버님이 허랑방탕해서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내가 담배 안 피운다고 애들에게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술 안 먹는다고 나를 끌고 가서 붙잡고 양팔 양다리를 붙잡고 입에다가 술병을 갖다 들어 붓고 그런 일도 애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애워싸고 창녀촌으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는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팽개치고 튀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제 아버지니 94살이신데 내가 우리 아버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나에게 올바른 모델이 되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아버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머님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 배경 조사를 연구한 발표를 보니까 10명 중 6명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한 10명 중 6명의 부모가 자주 싸웠습니다. 부모가 술 취하고 자주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부모와 동일하게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우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이 좌우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인생의 모델로 삼고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선생에게 그냥 내 맡겨버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델이 되어주어야 어린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너무 바빠서 내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될 대로 되라는 사람치고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오늘만 먹을 것 있고 내일은 내버려 놓으면, 내일 농사를 안 지으면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내일, 우리 가정의 내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내일은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의 내일이요, 우리 가정의 내일이요, 국가와 사회의 내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교육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젊은이를 잘 교육 못 시키는 사회와 국가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너무 몰입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 무관심하는데, 여러분 오늘에 와서 사회가 혼란하고 어렵다고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탄식하지만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잘 못 기르고 모델을 잘 못 보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부모가 또 내일에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으로 길러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유약하여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우리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때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름으로 주님께 복받는 어린아이들이 되고 자라서 시민들이 되고 성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유약한 자녀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